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6회에서 바이버상과 우즈밍은 또 한 군영 앞이 그 81-1 자동 소총 하나 눈독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장들을 챙겨갖고 그 군영 앞에 이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이어 밤 10시쯤 되자 바이버상은 슬슬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즈밍은 뭐하냐고요? 얘는 그 자리에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망을 보는 것보다는 뭐 바이버산이 생쇼를 구경하는 거죠. 바이버산은 보초병 뒤에 있는 담장을 요 조금 먼 곳에서 살며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차고 있었던 망치를 척 잡아들고는 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갑니다. 네, 하지만 이때 군영이 문이 삐익 하고 열리더니 한 군인이 이불 빨래를 들고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버산이 똥을 제대로 밟은 거였죠. 야, 너 뭐야? 사실 바이버산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불 빨래를 하러 나온 병사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 병사의 큰 호통 소리에 그냥 너무도 놀라서 그만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보초병도 뒤를 돌아보았고 바이버산은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담장을 다시 뛰어넘어 잽싸게 도망가는 거죠. 이불 빨래하던 병사는 바이버산을 쫓지는 않았고 즉시 군영이 장관한테 보고했답니다. 보고! 금방 도둑놈 하나가 살며시 들어왔는데 제가 쫓아보냈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장관은 야, 니 했다야! 잘했어! 라고 했답니다. 사실 군영에서는 그냥 굶주린 백성이 들어와서 뭐 도둑질을 하려 했나보다 하고 신경도 안 썼답니다. 하지만 바이버사는 그걸 알았을 리가 없었고 군대를 파견하여 이 쫓아올까봐 냅다 튑니다. 얼마를 뛸 수 있으면 그냥 얼마를 튀는 거죠. 우즈밍을 얻고 첫 번째 작업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 둘은 한참을 그냥 뛰고 뛰다가 산길을 벗어나고 큰 길에 도착합니다. 이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힘들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자동차가 이 상향등을 팍 켜고 그냥 오고 있습니다. 바이버사는 너무도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그렇게 그 차량은 그들 앞에 척 멈춥니다. 그제야 그 차량을 제대로 본 바이버사는 그냥 소스라쳐 놀랍니다. 왜냐면 그 차량에는 찡차, 즉 경찰이라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조수석에서는 한 경찰이 척 나오며 어이, 너네 뭐하는 놈들이야? 어? 이 시간에 큰 길에서 어디로 싸돌아 다니니? 신분증 한번 내놔봐! 바이버사는 허리를 구부려서 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빼는 척 하면서 돌격 소총을 빼냅니다. 야, 야, 너 뭐야? 잠깐만, 잠깐만! 그 경찰은 돌격 소총을 보자 그냥 잽싸게 다시 그 차량 조수석에 들어갔으며 차는 쌩! 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에이, 경찰이 돌격 소총을 보자 도망쳤다고? 그리고 바이버산이 그걸 그냥 안 쐈다고? 그게 구우라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구우라가 아닙니다. 사실 그 두 경찰은 그날 권총을 안 가져왔었고 바이버산은 경찰이 권총을 뽑아들 뭐 기미도 안 보이자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바이버사는 멍해서 도망치는 경찰차를 바라봅니다. 그 도망치는 속도는 바람 같았다고 합니다. 야, 빨리 튀어! 이어 그 둘은 경찰들이 도망친 반대 방향으로 또 수림 속을 향해 냅다 뜁니다. 이젠 더는 큰 길에서 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산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이미 그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군대와 경찰을 하룻밤 만에 다 건드렸는데도 쥐뿔도 못 챙겼으니 그냥 한창 예민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둘이 조금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 둘은 그냥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앞으로 가더랍니다. 네, 그 사람은 왜 그 새벽에 혼자서 숲속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바이버산 등에 메고 있었던 돌격소총을 본 거는 확실했겠죠. 어이 아저씨, 거기 잠깐 서봐. 바이버산이 소리를 듣자 그 사람은 그냥 냅다 뛰기 시작했답니다. 또 평상시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는데 이미 예민해지대로 예민해진 바이버산은 뒤통수에 대고 팡 하고 쐈답니다. 그 탄약은 머리 뒤통수를 꿰뚫어 나갔으며 당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그 시체를 수림 속에 대충 묻어버리고는 출발했답니다. 네, 이 피해자는 아직도 의문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사라졌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바이버산 말대로 산을 온통 뒤져봤지만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더래요. 그 시체를 묻어둔 곳은 내가 잘 알아.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 바이버산은 자신만이 안다며 데리고 가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그가 도망칠까봐 NO 라고 했답니다. 그 많은 경찰들이 데리고 가도 그렇게 도망칠까봐 두려웠을까요? 네, 그럼 아까 그 도망친 경찰들은 어찌 됐을까요? 그들은 불이 나게 경찰서에 도착하고 그 사실을 경찰서장한테 보고합니다. 뭐? 길에서 남자 두 명을 봤는데 돌격 소총을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니놈들한테 한 방도 안 쏘고 도망쳐 나왔다고? 야, 이놈들 이거, 야, 니들 소설을 쓰지 왜 경찰을 하는 거야? 네, 사실 이 총구석에는 인구도 얼마 안 돼서 총이 아니라 주먹 싸움도 별로 안 일어나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런 동네에서 돌격 소총을 갖고 다니는 놈이 있다? 믿기 어려웠겠죠. 그 두 경찰은 그렇게 한참 동안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고 나중에 바이버산이 잡히고 난 뒤에야 진짜 사실이란 게 밝혀지게 됩니다.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하룻밤에 군대와 경찰을 다 건드려 놨으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몸을 사렸다고 합니다. 그 둘이 몸을 사리는 동안에 시중펀은 조용히 있지를 않았답니다. 요번에는 시중펀이 활약을 하는 거죠. 집에서 조용히 있지 않고 맨날 싸돌아다니는 그녀는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네, 그 소문은 바로 뺀장 호텔에서 영어 번역가로 일하는 아줌마한테서 들은 소문인데요. 그 뺀장 호텔 부근에서 큰 자루에다가 그냥 현금들을 꽉 채워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쪽에 외국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려면 먼저 이곳에서 큰 자루에다가 현금을 쑤셔놓고 서로 환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이버사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곳이 바로 여기 있었네 라고 말입니다. 네, 그곳은 신강이 중심지이며 중국 서부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우루무치입니다. 뺀장 호텔은 규모가 엄청나게 큰 호텔입니다. 그 호텔 대문으로 들어가면 중심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이 있었고 네, 그 변두리에는 4성급 호텔이 두 개가 떡하니 있었답니다. 네, 바로 이 호텔에 주로 외국인이 투숙하고 있어 낮에는 그 중심 시장에서 환전부터 하는 거였죠. 바이버산 일당 3명이 그쪽으로 가보니 그냥 어마어마했답니다. 진짜로 큰 주머니에다가 그냥 현금들을 쑤셔 넣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바이버산은 침을 그냥 길게 흘립니다. 강도들한테 그곳은 그냥 파라다이스였죠. 이어 바이버산은 침을 닦고 정신을 차립니다. 야, 집에 가자! 가서 계획을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라고요. 잔뜩 들뜬 마음으로 돌아온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 권총 한 자루가 더 필요했답니다. 현금이 많이 도는 시장이다 보니 그 보안도 더욱 삼엄했겠죠. 우즈밍은 전읍으로 총을 쏘는 사격수도 아니었으니 그냥 권총 한 자루로 대충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우즈밍아, 너 이곳을 잘 알지? 어떤 사람들이 보통 권총 차고 다니니? 네, 형님, 경찰서장부터 다 차고 다닙니다. 그래? 그럼 그쪽부터 치면 되겠네. 너 선수기 좋은 상대 한번 알아봐라. 그러자 우즈밍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형님, 요번에 우리 하늘이 우릴 도울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친동생이 양꼬치를 구워서 팔고 있는데 걔가 저보고 살아있는 양을 몇 마리 구매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어? 그래? 근데 그게 우리 일이랑 뭔 상관 있는데? 네, 사실 그 양을 판매하는 사람을 연계해주는 놈이 바로 그쪽 경찰서 서장이랍니다. 내 동생이 저번에 저보고 연락해라고 했어요. 그래? 요번에 왠지 느낌이 좋다야. 야, 출발하자! 바이보상과 우즈밍은 즉시 출발합니다. 네, 이어 그쪽 경찰서에 도착하자. 야, 니네 왜 이리 느리니? 내가 뭐 한가한 사람 같니? 경찰서장은 역시 성질이 더러웠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이름이 짱위 빈이라고 불렀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한대요. 양을 판매해서 그 중에 또 수수료를 챙기느라고 이러는 거죠. 이어 경찰서장은 서랍에서 권총과 홀스터를 척 빼서 허리춤에 차고 일어섭니다. 그 권총은 오사 권총이었으며 바이버사는 그걸 보자 그냥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집니다. 야, 저거 챙기느라고 돌고 돌다가 이제야 진짜 권총을 보게 되었으니까 말이었죠. 그 세 명은 약속대로 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어린 양이어서 양고기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았답니다. 이러면 수지가 안 맞았겠죠. 그러니 양을 구매하려는 계획은 잠시 접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먼저 오토바이 한 대를 빼앗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권총을 빼앗으려 합니다. 내 자신이 오토바이로 하다가 누군가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작업이 다 끝나고 그냥 버리면 깔끔하게 끝날 테니 말입니다. 그럼 형님, 우리 그 오토바이 주인을 죽여야 하나요? 당연하게 죽여야지. 장난하니? 야, 내가 총으로 위협하면 네가 뒤에서 망치로 내리까라. 오케이? 너도 사람 하나 죽여야 우리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어 우즈밍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그 둘은 작업 준비를 하고 큰 길로 나갑니다. 그 큰 길은 그들이 집과 15km나 떨어져 있었으며 이 오고 가는 행인들도 거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드디어 멀리서 한 오토바이가 한 대 옵니다. 우즈밍은 큰 길로 달려가서 그냥 팔을 쫙 벌려서 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으며 그 오토바이도 어쩔 수 없이 멈춰섭니다. 당신들 뭐야? 우즈밍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고 바이버사는 큰 자루에서 돌격 소총을 빼듭니다. 네, 이 오토바이 주인 이름은 왕지핑이라고 불렀는데 그제야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어이, 내려. 왕지핑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집에는 먹여 살려야 되는 마누라와 애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 잡소리 말고 이쪽으로 오라! 왕지핑은 바이보산이 가리키는 그곳을 보니 그냥 까마득한 수림 속이었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딱 알게 되죠. 이어 왕지핑은 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약속대로 우즈밍이 이 허리춤에서 망치를 슬그머니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절을 하는 왕지핑 뒤통수를 내려깝니다. 하지만 그 힘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비껴갔는지 아무 일 없었답니다. 왕지핑은 이어 죽을 힘을 다해 냅다 뜁니다. 바이버사는 우즈밍을 한번 째려보고는 이 돌격 소총으로 왕지핑 쪽을 척 묘준합니다. 왕지핑은 뭐 본 거는 있어갖고 오른쪽으로 가 뛰었다가 또 왼쪽으로 뛰었다고 하면서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 총을 잡은 건 명사수 바이버산이었잖아요. 그냥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푹 하고 거꾸로 집니다. 우즈밍은 시체를 뒤져서 현금 700위엔과 담배 한 갑, 라이터 하나 등을 찾아냈답니다. 그리고는 형님 바이버산한테 상납하죠. 이어 시체를 묻어두는 건 역시 밑에 부하였던 우즈밍이 차례였습니다. 바이버사는 담배 한 대를 쭉 빨아대면서 이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우즈밍은 역시 일을 깔끔하게 처리 못했는데 글쎄 시체를 묻었다는 게 발목이 한쪽이 땅 위에 툭 비어져 나왔답니다. 하지만 그걸 발견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거리며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그 발을 발견 못했고 나중에 바이보산이 잡힌 뒤에 자백하고 나서야 알려졌답니다. 경찰들이 그곳에 찾아갔을 때도 그 발은 땅 위에 그냥 꼿꼿이 서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왔니? 라고 반겨주는 것 같았겠죠. 이어 1997년 8월 7일 밤이었습니다. 바이보산과 우즈밍은 경찰서로 갑니다. 네, 이미 그때는 밤이었으니 경찰서장 숙소를 그냥 치려는 거였죠. 하지만 숙소에 쳐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답니다. 결국 할 수 없이 그 둘은 숙소 앞에 창고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밤 10시 반이 되자 짱 위 빈 경찰서 서장은 한 여자랑 이 비디오 기계랑 테이블 그냥 한가득 안고 들어갔더랍니다. 옷차림만 딱 봐도 그 여자는 모험을 파는 아가씨로 보였답니다. 지금 얘네는 비디오까지 빌려서 안에서 틀어놓고 그냥 생쇼를 하려는 거였죠. 여자를 안 죽이고 이 상관없는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원칙이었던 바이버사는 밖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한 30분이면 나오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뭐지? 이거 롱타임인가? 아니면 저 경찰 아저씨 능력자인가? 네, 이어 다음날 1996년 8월 8일 새벽 1시까지 되자 더는 못 기다립니다. 바이버산과 우즈밍은 그 숙소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네, 그리고는 문을 살짝 열자 쭉 열렸답니다. 헐, 얼마나 바빴으면 문도 안 잠그고 그 짓거리를 했을까요? 이것들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였죠. 그 둘이 조용히 들어가 보니 글쎄 경찰서장과 아가씨는 둘 다 그냥 벌거벗고 소파에 척 앉아서 몸을 말리고 있었답니다. 바이버사는 경찰서장 머리통에 대고 팡 하고 쏜 뒤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아가씨를 향해 또 머리통에 팡 하고 한 방을 날렸답니다. 그 둘은 그렇게 당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바이버산이 재빨리 경찰서 서장 옷을 뒤지자 역시 홀스터와 권총 한 자루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현금 몇백 위엔까지 챙기고 돌아서는데 글쎄 그 우즈밍이 머리통이 박살나 있는 그 아가씨를 슬슬 만지고 있었답니다. 야 정신 못 차리게 어제 네 머리통에도 한번 박아줄까? 이어 우즈밍은 정신을 차리고 TV를 끕니다. 바이버산은 두 시체를 좀 끌어당겨서 서로 각도를 맞췄답니다. 밖에 창문에서 들여다보면 경찰서장과 아가씨가 지금 훌떡 벌고 한창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떠납니다. 네, 사실 그 숙소는 경찰서 안에 있었으며 서장님 숙소와 다른 경찰들 숙소는 조금 떨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총소리는 다 들렸는데 희한하게 다들 무시했답니다. 다른 경찰들도 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누가 경찰서 안에서 총을 쐈다고 생각했겠나요? 다들 뭐 폭죽을 터뜨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서장이 안 나오자 자동으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지맘대로 자꾸 캔셜을 냈는지 그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오후가 되자 한 경찰이 서장한테 그 사인을 받을 거 있어갖고 서장이 숙소로 갔었답니다. 그 경찰은 지나가면서 그 창문으로 힐끔 안을 봤는데 에? 저거 뭐야? 이제 시퍼런 대낮에까지 어? 아가씨를 불러 저지거지를 해? 이어 그 경찰은 침을 택 하고 받고는 돌아서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자 또 가봤답니다. 근데 헐 아직도 하고 있니? 뭘 좋은 거 처먹었기에 힘이 저렇게 좋니?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저 나쁜 놈. 네, 이어 그 경찰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좀 앉아서 구경합니다. 하지만 왠지 이상했죠. 원래는 뭐 아래로 아니면 뭐 어느 쪽 왼쪽으로 뭐 움직이면 그래야겠는데 저 서장은 왜 손 넣고 움직이지도 않지? 한참을 지나도 움직이지 않자 드디어 뭔 일이 생겼음을 눈치채고는 신고를 합니다. 네, 이어 발견되었을 때 그 몰골은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바이버사는 권총까지 챙기게 되었으면 이제 슬슬 큰 건을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큰 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